대군을 쫓고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지만 그 풍습은 많이 사라졌는데요. 어렵게 이어져온 단오 풍습을 한 산골 마을에서 만났습니다. 신미 기자입니다. 풍악이 울려 퍼지고 연이 하늘을 수놓으며 5월 단오 태양의 축제가 시작됩니다. 동네 앞 연못가에서 푸른 창포를 베는 작업은 사내들의 몫. 아낙들은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아 머릿결을 가꾸고 애군을 쫓습니다. 왜 단오나 창포로 머리를 감았는지 알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그런 천연 재료로 하니까 훨씬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.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짚을 꼬아 만든 그네를 뛰며 노익장을 과시하는 칠순의 할머니. 단오에 그네를 뛰면 더위를 물리친다고 믿던 소녀 시절, 그 솜씨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. 처녀 때 생각, 젊었을 때 했을 때는 진짜 재밌고 좋았었지. 지금도 좋네요, 뭐. 떡매를 쳐 음식을 나누고 추억의 놀이로 시간을 되돌린 이날, 마을 전체가 농사일 잠시 내려놓고 여유를 부려봅니다. 오늘 이 행사를 기회로 해가지고 기우제를 안 지냈지만 이것이 기우제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이 도와서 우리 올해 가들이 마을뿐만 아니라 단양군 전체 풍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. 지금은 한국화 속에서나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서민들의 단오 풍습, 시골 마을 촌로들의 전승 노력이 더 값진 이유입니다. MBC 뉴스 신미입니다.